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제주. 이런 아름다운 풍광에 반한 방송인 이은정 씨는 2년 전 부산에서 제주로 이주해 왔습니다. 맛있겠다. 쉬는 날이면 오름으로 바다로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아, 진짜 좋다. 네, 저는요, 진짜 제주에 와서 제일 좋았던 거는 정말 바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에 지치고 막 일상에 지쳤어도 바다만 보면, 제주의 그 푸른 바다만 보면은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은정 씨는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로봇이 안내를 하는 박물관, CCTV로 더욱 안전한 올레길,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만나는 인공지능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제주의 역사를 만나는 국립제주박물관. 이곳에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가 켜지면 말씀해 주세요. 너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QI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국립제주박물관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본격적으로 전시를 보기 전에 잠시 고개를 들어 천정을 봐주십시오. 커다란 누림이 있는데요. 생누리를 이어붙인 스테인드벨라 쓸작품입니다. QI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공학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전시 안내 로봇입니다. 2년 전부터 전국의 박물관과 공항에 도입돼 어린이와 외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대면 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시범 테스트 과정 중에도 어린이 코스 같은 경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과 해설로 흥미롭게 구성하였고, 일반 코스도 영어, 중국어, 일어, 외국어로 전시 해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시 해설 기능들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았고,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큐레이팅 로봇은 박물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비대면 수요가 커지면서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와 돌봄, 교육 등 더욱 확장된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은 미래에만 저렇게 신기하게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오늘 실제로 와서 직접 보니까 신기했고, 로봇가 먼저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나 부모님들한테 듣는 것보다 더욱더 재미를 느끼고 또 국민 박물관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또한 자꾸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QI는 박물관 해설 기능뿐 아니라 주변 관광지나 문화시설, 축제 행사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인공지능 로봇들의 다채로운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QI 안녕! 잘 지내? 이번엔 남북의 정취 가득한 서귀포로 떠나봅니다. 고즈넉한 겨울바다를 보며 걷다 보면 절로 힐링이 되는데요. 홀로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제주 여행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근데 혼자 여행 오니까 아무래도 치안 부분이 살짝 걱정되긴 해요. 범죄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곳은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내에 위치한 CCTV 통합 관제센터입니다. 이곳에선 제주도 내 8,000대가 넘는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관제원들이 8,175대의 CCTV 카메라를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육안으로 식별을 해야 돼서 불편함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야간에도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나갔을 경우에 화면에 표출이 됨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으로 관제할 수 있어 편리함이 좋아졌습니다. 선별 관제라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이나 차량의 움직임만을 감지한 다음에 표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관제사분들은 보시고 다음 거 보시고 다음 거 보시고 할 필요가 없이 이벤트가 뜬다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과 차량의 움직임인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이 움직여야지 아니면 차량이 움직여야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거든요. 센터는 올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선별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람과 차량 등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객체 인식 기술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범죄에 노출된 현장을 발빠르게 찾아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제하는 도중에 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쪽에 주변에 있는 카메라를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이벤트가 발생한 화면에 물방울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카메라가 위치한 폴대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영상 보기를 누르면은 그 폴대에 위치한 그 카메라 네 대를 동시에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제주에서 열리는 전기 자동차 엑스포. 올해는 코로나19로 세 차례나 연기된 끝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홍보관과 화상 글로벌 컨퍼런스를 여는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15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했는데요. 도심 항공과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제주에는 하늘을 나는 이모빌리티가 또 자율주행 그런 시대가 와서 이제는 노약자들이나 장애우들이 그 제주도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그런 희망찬 제주가 되지 않겠는가. 인공지능이 날로 발전하면서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서는 국내 기술의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라이다라고 하는 이제 3차원 입체 영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와 레이다라고 하는 2차원 영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GPS가 기본적으로 그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탑재가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차량의 위치와 방향과 속도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돼서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 실증 코스는 제주국제대학교를 출발해 인근 아파트 단지와 제주대학교를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8.5km 거리의 구간입니다. 태풍과 비바람 같은 환경과 시시각각 바뀌는 도로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런 실증 테스트를 여러 번 거치게 되는데요. 1차 구간은 굉장히 짧은 8km 정도 구간이고요, 왕복. 2차 구간 내년에 좀 더 확장할 구간은 저 밑에 있는 아라지구까지 포함해서 약 한 20km 가까이 되는 구간을 이제 그 자율주행 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정보를 통해 전방의 차량과 차선을 감지하고 다양한 교통 표지판과 보행자를 인식합니다. 더 나아가 어두운 밤이나 눈비가 내리는 기상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데요. 노면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노면 데이터를 만들면 사고율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이런 자율주행 셔틀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협력하여 국토부에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단지 일대가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이 되면 기업들이 기술 상용화를 실현해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또 더 많은 투자와 함께 인력 채용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 일로 여겨졌던 생활 밀착형 로봇이 어느새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더 많은 복지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